걱정하지 마십시오. 난 믿어주세요. 연습도 하고 그래요? 혼자 트레이닝 같은 걸? 다른 배우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먹는 거를 이제 좀 패러디해서 좀 재밌게 해보기도 하고. 때마침 영화를 감상하는 달인 바로 영화 황해에서 먹기 신규원을 보여주며 일명 먹방의 시초로 불리는 하정우입니다. 우리 달인도 하정우한테 질 수 없습니다. 하정우 씨 참 잘 드시긴 하네요. 이번에도 하정우처럼 입안 가득 크림빵을 구겨 넣었는데요. 그리고 달인이 요즘 가장 즐겨 먹는다는 라면. 달인도 라면 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 못지않습니다. 그날 밤 촬영 기간 중 마지막 방송 시간. 저 우리 생활의 달인팀에게 고생하셨습니다. 한마디 채팅창에 시원하게 쿨하게 스피드적으로 갑시다. 알겠죠? 가자. 생활의 달인도 먹방의 달인도 응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우와. 먹는 것 하나로 대한민국 최고를 노리는 달인. 달인 이젠 건강도 챙기면서 좋아하는 일 계속해 나가세요. 달인 화이팅.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? 30명 이상, 35명 정도, 40명 내외가 됩니다. 전국 각지에 이제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숨은 보석 같은 장소를 찾아내는 이 남자. 그의 눈에 포착되면 볼품없는 삭막한 외경의 공장도 엽서 썩 풍경처럼 근사해지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달덕네도 그리스 산토리니의 풍경으로 변합니다.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오래된 건물을 홍콩 누아르 영화 속 분위기 있는 곳으로 변신시키는 이 남자. 로케이션 매니저 목정호 달인을 소개합니다. 한적한 서울 근교. 저 멀리 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목정호 부장님 맞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만나자마자 어디론가 가는 달인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네, 지금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오래된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. 관광지도 아니고 건물을 보러 부산에 간다고요? 요 상가 건물. 어디요? 요 상가. 부산 중앙동에 도착한 달인. 쓰러질 듯한 건물 앞에 멈췄었습니다.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? 있는 데도 있구나. 있는 데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.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는 달인. 내부를 살펴보니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. 건물 끝자락에 있는 복도로 발걸음을 옮기니 우와, 제대로 찾아왔습니다.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? 소거리인가? 거기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느낌 있잖아요. 가정집 느낌. 누아르 영화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이라면 이곳을 기억하실 겁니다. 거친 남성들의 총격전이 벌어졌던 이 장소가 한국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. 놀랍죠? 이 건물의 비밀 복도가 끝이 아닙니다. 또 하나의 놀라운 장소를 찾아 옥상 위로 올라가 보는데요. 그러자 아주 신기한 광경이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. 이야, 지금 올라온 이곳 옥상 맞나요? 나란히 지어진 15채의 건물들이 보이는데 단순히 건물만 지어진 게 아니라 골목까지 있다는 사실. 그리고 이 건물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옥상이 집에 있네요? 옥상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그렇지. 아니 어머니, 그걸 빨랫대로 쓰시는 거예요? 아, 뭐 빨래거리 용도네요. 이렇게 옥상에서 사시면은 네.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 이게 단지 불편한 게 공기 좋고 시원하고 다 좋은데 화장실이 제일 문제죠. 네.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. 아, 재래식 화장실? 예, 예. 지금도? 예. 2013년인데? 2013년이라 2015년이라도 안 되면 재래식이지 뭐 별 수 있습니까? 옥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.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. 힘든 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오전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. 40년 역사의 옥상 마을, 앞으로 오래도록 그 정겨운 모습을 지켰으면 합니다.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장소를 못 보거든요. 이런 데가 뭐 당연히 없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안까지, 그 내면까지
좀 속속들이 좀 둘러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겉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멋진 장소들은 몇십 년